오늘은 허벅지 앞쪽을 얇고 매끈하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운동, 타이 스트레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트에 무릎을 꿇고 앉아주실게요. 그래서 발끝은 세워주시고 힙을 들어 올려 우리 양손은 앞으로 나란히 해주세요. 무릎부터 정수리까지 내 몸은 일직선 맞춰놓은 상태로 손을 앞으로 나란히 해주실게요. 호흡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복부 긴장해서 그대로 내 몸 일직선 맞춘 상태로 몸을 뒤로 기울여줍니다. 다시 그대로 위로 업 올라왔다가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동작 반복할 때 우리 허리가 꺾이지 않게 복부 다 안으로 쏙 넣어주시고요. 무릎부터 정수리까지 계속 일직선 맞추면서 동작해주실 때 허벅지 앞쪽에 힘이 제일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복부도 덜덜덜 떨리는 거 느끼면서 동작 반복. 다시 업 올라. 다시 한 번만 더. 업 올라오실게요. 그대로 손 내려놓고 힙을 뒤꿈치에 붙여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먼저 매트에 앉은 상태에서 힙을 들어 올려주시고 발끝을 세워 바닥에 내려놓으실게요. 양손 앞으로 나란히 해주시고 무릎부터 정수리까지 척추를 계속 곧게 세워서 동작을 반복해 주실 거예요.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복부 긴장 그대로 무릎부터 정수리까지 일직선 맞추면서 내려가요. 호흡 한 번 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위로 업 올라오고 다시 다운 내려갈 때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다시 업 올라오고 다음 후 배도 덜덜덜 떨리는 거 느끼시면서 허리 꺾이지 않게 주의하세요. 하나 다음 업 제자리로 돌아와 손 내려놓으시고 힙을 뒤꿈치에 붙여 마무리해 주십니다.